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집에 시집을 보냈어요. 그러니까 시댁에서 많이 구박을 받았죠. 그리고 남편이 또 사업을 한다고 많이 부모 소불적 이쪽에 소불 생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이제 암에 걸렸어요. 딸이? 예. 그랬는데 그 딸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가 안 하고 벌써 엄마를 찾아다녀와요. 그러니까 엄마는 깜짝 놀랐죠. 왜 아무 소식 없이 이렇게 왔어요. 진작에 말을 해야 내가 네가 좋아하는 거 모래 좀 만들어 놓을 거 아니냐 먹이고 싶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친정집에서 지금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오빠가 서울에서 내려오죠.